in January, plans were made. Some say we're quite extraordinary, but we made it through somehow. 오늘 다른 일 나눠도 생활을 공감한 정책 모니터 단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시장이나 또 시에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우리 시민들 속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의 현장과 사정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생활 속에서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시민들의 삶과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모니터해 주시고 스크린해 주시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제안을 해주시고 또 그 정책이 시행되는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봉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정이 시민들 속에서 공감하면서 시민들 편에 서서 추진되고 이런 기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민선 정치 들어와서 제가 시장을 시민으로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우리 스스로를 성찰적으로 돌아볼 때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동력, 변화의 힘이 저는 여러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구라는 공동체는 우리만 살다갈 터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터전을 좋은 터전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들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까지 물려줘야 될 터전입니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기 좋은 대신 대구에 산다는 것이 무한히 자랑스럽고 또 행복한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 모두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 총생산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시의 안전에 관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시 복지에 관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도시들보다 더 다른 도시를 능가하고 선동하는 도시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찰적으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 반성에 제일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저 시장과 그리고 우리 만영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면 이제는 존경받지 못하는 갑의 위치에 있지 말자. 그건 부러운 일이다. 존경받는 의리 위치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적극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더 낮은 단계에서 일을 하자라고 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저는 시민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구를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이 있는 도시, 청년들, 우리 아들딸들이 떠나가지 않고 대구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 대구에 산다는 것이 무한히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드는 책임, 만드는 일을 시장과 공무원들만이 할 수가 있냐. 시민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거 많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놓으면 됩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했던 것을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의 존재는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4년 변화의 혁신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했던 여러분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큰 힘을 얻어서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대구가 크게 돌아가는 그런 새로운 대구 시대를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개인의 행복을 국적의 중심에 두고 국민 참여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부 모니터단으로 시작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출범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제안으로 가족과 이웃, 나아가 사회의 발전
실천에 기여하는 보람있고 참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내가 올린 민원으로 거리에 불편했던 신호등이 바뀌고 인도블록이 교체되는 등 그런 작은 일부터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신규 서비스 확대 등 불합리가 합리로 변화될 때 우리는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으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이 대구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서 우리 사회와 더불어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I've been a mess since I met you back in January. Plans we made, some say were quite extraordinary, but we made it through somehow.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개선해가지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제로 그 제안을 한 경우가 도로교통 표지판을 한번 했었는데 지역 주민은 잘 알겠지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 제안을 올렸을 때 이제 거기 담당하시는 분도 잘 대처해 주셔서 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이렇게 상을 받아서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Plans we made, some say were quite extraordinary, but we made it through somehow.